2023 호주 오픈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TVN 스포츠. 장소영 선수는 27살입니다. 170cm고요. 오른손 양손 백핸드를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사라 에라니 선수. 장소영 선수보다는 8살이 많고요. 신장은 5cm가 더 작습니다. 역시나 오른손 양손 백핸드를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살짝 역모선에 걸렸던 장수정이었습니다. 베이스라인 벗어났습니다. 첫 포인트를 내줬습니다만 곧바로 히베티노를 만들고 있는 장수정. 드롭샷 시도 실패. 뭐 에르네 선수는 머리를 쓸어 올리는 탑스핀 포핸드를 많이 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크로스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장수정 선수는 후톡을 조금 발휘해줘야 될 거예요. 예. 뭐 첫 서브가 좀 특이하죠. 좋아요. 패싱 성공 장수정. 워낙 순간적인 전환이 좋은 장수정 선수이기 때문에 에라니 선수 저렇게 치고 들어가서는 장수정 선수에게 포인트 따기 힘듭니다. 뭐 발리를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아 장수정 선수 자세 좋아요. 네. 백핸드 크로스 윈으로 장식하는 에라니. 리턴 에라니. 그러니까 복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 세컨 서비스 리턴이 굉장히 빠르고 컴팩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또 크로스 앵글로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요. 예. 아 오늘 에라니의 저 포핸드 크로스 앵글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좋아요. 드롭샷 선고 장수정 긴 승부를 끝냅니다. 포핸드 날카롭습니다 에라니. 발리로 끝냅니다. 에라니. 좋아요. 포핸드 위너. 장수영 선수는 오늘 저 크로스 포핸드만 터지게 되면 에라니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이드 존에 서브를 넣어주고 3구 샷에서 크로스 위닝 샷. 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좋아요. 패싱 성공 장수정. 포핸드 직선 들어왔습니다 장수정.
좋아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크로스와 다운드라인이 지금 성공하면서 상대를 압박해 나가고 있는 장수정입니다. 아,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뒤집습니다. 아, 정말 안정적인 발리를 갖고 있는 에란이네요. 그렇네요. 예. 사실 이 백핸드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턴어라운드 포핸드를 치고 네트로 진출을 했고, 아, 발 밑에 떨어지는 리턴을 정말 쉽게 발리를 해주네요. 아, 백핸드 위너 에란이. 좋아요. 스윙 발리. 배싱 성공, 에란이. 순간적으로 전환하면서 코너를 하는 건 뭐 에란이 선수도 복식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를 바디 쪽으로 붙여주고요. 아, 정말 짧고 컴팩트하게 패싱 샷을 또 만들어냅니다. 좋아요. 네, 듀스로 갑니다. 다음 수정. 백핸드 발리로 결국 브레이크를 거는 에란입니다. 좋아요. 네, 포핸드 위너. 좋아요. 좋습니다. 다운더 라인 장수정. 상대 서브 게임 브레이크합니다. 좋아요. 3그룹 포인트 장수정. 뒤로 물러나지 않고 첫 서브 이후에 무릎 턴을 해서 빠른 템포 다운더 라인 공격. 아, 완벽합니다. 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습으로 다져진 포핸드예요. 좋아요. 네, 장수정 선수가 러브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잘 따라갔는데요. 포핸드 걸렸습니다. 장수정. 아, 백핸드 오픈 스탠스 디펜스 잘 해줬었거든요. 네. 포핸드 역크로스가 나갑니다. 아, 다운더 라인 좋았습니다, 에란이. 좋아요. 백핸드 위너.
아, 빨라요. 스윙 관리. 들어갔어요. 들어왔죠. 다운더 라인 성공했습니다. 장수죠. 아, 하프 발리 에란이. 아, 정말 안정적인 네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에란이 선수입니다. 네. 사실은 발밑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이 백핸드를 치고 들어갔을 때 발밑으로 굉장히 낮게 깔아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들어갔어요. 라인 안쪽이었습니다. 패싱 성공하는 장수정. 아, 들어왔어요. 대단합니다, 에란이. 좋습니다. 또 엔드미너. 아, 백핸드 발리 에란이. 정말 두 번의 패싱샷을 장승현 선수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예. 일단 이게 발밑으로 잘 떨어졌는데 정교하게 또 발리를 해주고요. 야, 정말 세계 랭킹 1위 복식 선수의 다운 발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됐어요. 다운더 라인 성공. 장수정. 계속해서 지금 백핸드 다운더 라인이 성공되면서 차곡차곡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게임의 기회는 꼭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저 다운더 라인 좋아요. 백핸드. 좋아요. 포인트 다운더 라인. 장수정 선수가 결국엔 브레이크를 해냅니다. 좋아요. 라인 안쪽. 아, 정말 멋있는 샷을 만들어냈고요. 벌써 35개의 위닝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아름다운 백핸드 다운더 라인이네요. 아, 역무선에 걸렸습니다. 장수정의 서브 게임. 좋아요. 포핸드 날카롭습니다. 장수정. 들어갔습니다. 패싱 성공. 장수정. 코트가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뭐 확실히 네트 플레이에서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에란이 선수예요. 하지만 장수영 선수는 서브 게임에서 워낙 좋은 서브와 또 위닝샷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리턴 게임에서는 또 좀 더 과감하게 해주면서 본인의 또 스타일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포핸드 위너. 포핸드 위너 에란이.
좋아요. 장수정의 포인트입니다. 엄청난 수비력입니다, 장수정.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네트로 들어왔을 때 저는 또 뺏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장수정 선수가 백핸드 크로스 앵글 발밑에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아무리 발리가 좋은 에라니 선수도 미스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아, 화이팅 해주고 있는 장수정입니다. 웬만해선 이런 발리에서 오늘 미스가 없었던 에란이었는데 상대의 지금 미스를 유도해냈습니다. 네, 좋은 백핸드 크로스였어요. 아, 에란이 포핸드 크로스를 깊숙하게 넣어주고 빠른 템포의 다운드라인 공격까지 성공시킵니다. 예. 본인의 장기죠. 나갔어요. 벗어났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주먹을 물고 지는 장수영 선수입니다. 2세트 게임 스코어 6-4.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잡아내면서 장수영 선수가 2023 호주 오픈 예선 2라운드로 갑니다.